올해 10월 31일은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세계 저축의 날을 맞아 저축 현실과 올바른 저축 습관을 알아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10월 31일은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16, 17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한국교회 개혁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를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적인 날인 종교개혁 기념일. 당시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가 부패한 것은 결국 교권이 부패해 종교개혁이 유발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교권이 부패했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단 자체가 이제 부패하고 교리가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뭐 같은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저 자신부터가 개혁계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족해서 제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에 한국 교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사회로부터의 지탄의 대상이 된 오늘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오데솔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오늘에 있어서는 뭐냐? 본질이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었어요. 이것은 기도운동 또는 옛날과 같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고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기들이 성공의 기준처럼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병폐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봅니다. 교회 세습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단적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일들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한국교회가 참다운 개혁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에 더 힘쓰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병들어도 너무 많이 병들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 변혁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그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좀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종교개혁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자로서 장로교단의 토대가 된 인물인 장 칼뱅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칼뱅은 1509년 프랑스 노용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귀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되길 바라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선택한 칼뱅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곳은 노용 대성당입니다.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칼뱅은 그가 받은 성직록을 이곳 노용대성당에 반납하면서 중세 교회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종교개혁 사상과 카톨릭 비판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칼뱅은 종교개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1535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완성하게 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536년 존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은 성 베드로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성 베드로의 부속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계속 연속적인 강해와 또 많은 이주민들이나 위그노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속적인 성경 강해가 속기사의 기록으로 기록되어져서 나중에 편집되어진 것이 켈빈 주석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후인 1537년 칼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지만 취리히와 바젤 등을 거쳐 1541년 9월 13일 칼뱅은 다시 제네바에 재입성하게 되고 약 25년간의 사역을 통해 그의 종교개혁이 완성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추진한 행동의 주역이었다면 칼뱅은 이를 사상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칼뱅의 사상은 녹스와 베제 등을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교회의 법령을 제정하고 장로교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철저한 교회 교육과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 장로교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칼빈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기록한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모든 기독교의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그 중심이 바로 예정론이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압니다. 중세교회의 탄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개혁을 실천한 존 칼뱅.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자이심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시대와 역사를 넘어 많은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저축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10월 31일은 세계 저축의 날입니다. 세계 저축의 날을 맞아 저축 현황과 올바른 저축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순저축률은 2017년 기준 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 전문가들은 경기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고령화 대비 저축을 저축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계 저축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5%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가정경제 전문가들은 저축에 있어 작은 성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각자의 명의로 통장 1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만기에 목돈을 쥐어보는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적금의 만기를 경험해 보는 것은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출에 앞서 나에게 꼭 필요한 지출인지를 들함보다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검소함이 요청된다는 것. 작은 금액을 쓸 때도 이 같은 습관을 길러놓으면 큰 지출을 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저축에 대한 관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축보다 건강한 소비와 병행해 저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끼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흘려보낼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는 생애 주기에 맞게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도 있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좋은 습관을 통한 올바른 저축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감리회는 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시상식을 통해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감리회는 이 의원이 경기도 경찰청장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다출산 문화운동센터인 이츠는 재학생들이 결혼이 가능하도록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립됐습니다. 이츠센터 유장춘 대표는 센터는 성적 순결과 결혼, 생육 등에 관한 성경적 교훈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동대가 이츠센터를 통해 펼치는 생명운동은 창조질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개념이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정의 가치 회복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곽송 방지일 목사의 선교신학을 조명하는 제4회 방지일 목사 선교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개회식에서는 장신대 임성빈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장신대학교 김혜정 초빙 교수와 이병옥 조교수, 소래 ICR 김성환 박사가 각각 방효원, 방지일 선교사의 이 동일화 연구와 곽송 방지일 목사가 한국교회 선교에 끼친 영향 고찰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사회의 혐오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대연은 설문에 참여한 국민 가운데 96.3%가 한국사회의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일반 국민이 48%, 개신교인이 44%로 집계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48%의 개신교인이 교회와 기독교인 모임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으며 접촉 경로로는 서리 집사와 일반 성도가 75%, 목사와 전도사가 6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대연은 일반 사회보다는 덜하지만 교회에서도 혐오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여교역자연합회가 2040 여성 목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성 목회 크리에이터 목회의 미치다를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는 한일장신대학교 최은하 교수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1년이 지난 지금 여신학생 후배들에게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전국 여교역자연합회 김혜숙 사무총장의 사회로 8개 그룹 분과별 만남과 종합 발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21회 수도권 고신찬양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고신총회 수도권 장로회 협의회 주최로 열린 찬양제에서 설교를 전한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21회째인 고신찬양제에는 남서울, 서울시민, 선두, 꿈꾸는, 등촌교회가 참여해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으며 부천 장로합창단과 테너 류정필 씨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번 찬양제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고려신학대학원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첼로 앙상블 날개가 제3회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은 발달 장애인들이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최초 음악 경연 축제입니다. 날개는 전국 26개 팀이 참가한 본선 무대에서 영화 인어공주의 주제곡인 언더더시를 연주해 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은 바닷속 상상의 나라가 펼쳐질 정도로 훌륭한 연주였다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찰리스트로서 우뚝 선 이 날개의 모습이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다룬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오페라단이 주최하는 창작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가고 열애는 주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 과정과 함께 그에 따른 고초와 순교의 과정을 다양한 아리아 등 오페라 형식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고 마이스타 오페라,
CTS 소녀소녀 합창단 등이 함께하는 이번 작품에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주기철 목사의 정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산 순복음 명산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재 조영기 목사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일산 순복음 명산교회가 이제 한국 세계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한다며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산 순복음 명산교회 당회장 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도들의 헌신으로 창립 10주년을 맞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성역 50주년 기념 교회로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을 주의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자유주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공공종교연구학회가 실시한 미국인 가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9%가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77%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인 가톨릭 신자들은 50%가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8%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가톨릭과 흑인 개신교인 등 소수인종 기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은 각각 72%와 86%, 81%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전문 국악인으로 구성된 관인 맹인 전통예술단이 뉴욕 베이사이드 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기 위해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23명의 단원들은 뉴욕 한국학교와 목양 장로교회에 이어 23일에는 퀸즈에 있는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기악 연주와 판소리 등 한국 전통 국악을 선보였습니다. And why he put the bright people to the palace as the musician. You gonna see and you gonna get the answer. Thank you very much. 이날 공연에서는 대금과 거문고, 해금 등으로 이루어진 기악 연주와 판소리 춘향전중 사랑가, 사물놀이팀의 라이트 오브 사운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성악과 국악이 어우러진 A Whole New World와 어린이 동요 상어 가족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26일에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앞두고 있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1년 실로암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관을 통해 설립됐으며 시각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전통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국내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유엔 전문기구 유네스코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파괴했던 교회 두 곳을 재건할 예정입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아랍에미리트와 유네스코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의 교회를 재건하는 모술의 생명을 다시 살리다 프로젝트를 실행해 알타이라 가톨릭, 알사하 교회를 재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네스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라크의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회 재건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념관 등도 함께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 누라 알카아비 장관은 유네스코와의 협력은 아랍에미리트가 유네스코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오늘 점심때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인상을 팍팍 쓰고 오는 바람에 밥 먹기가 싫어졌습니다.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는데 웃어야 될 텐데 인상을 쓰니까 정말 밥맛이 나지 않더군요. 자, 지금 현재 온 나라가 두 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념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갈등이 있고 교육 갈등이 있고 정치의 갈등이 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는 자기 패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서로 동원하며 한쪽은 서초동, 한쪽은 광화문에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국민들 마음은 참 분행해집니다.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서로 싸운다면 아버지 어머니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서서 서로 화합하도록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 국민적 갈등이 있을 때는 여당, 야당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까지라도 좀 웃으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당의 지도자 여러분, 대표님이나 아니면 원내대표 같은 분들 볼 때 눈매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딴 건 몰라도 눈웃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속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죠. 돌아서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눈웃음 짓는 모습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목욕탕에서 낯선 사람을 쳐다볼 때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인상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웃으며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죠. 희락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서로 이제는 이웃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동래 중앙교회가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8회를 맞는 사랑의 자선 바자회는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의류 등 40가지가 넘는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시각장애인의 개안수술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미문선교회가 중증장애인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자선음악회에서는 윤영주 장로가 진행하고 솔라피데 중창단과 찬양사역자 최인혁 전도사, 동방현주와 필그림 선교 합창단 등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음악회 수익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와 보장구를 구매해 기증하고 의료 재활과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장 고신 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가 13번째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행복한 윤리재단 이사장 안용훈 목사는 성령님과 동행해 능력받고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한 부흥회에는 안용훈 목사와 광교산울교회 이문식 목사, 은안교회 이한희 목사, 육군본부교회 박찬주 장로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예장 고신 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는 지난 1990년 반송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CTS 목포방송이 목포 상락교회에서 영적 리더십 행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선 예배에서 CTS 목포방송 운영 이사장 박장로 목사는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주 우리교회 양기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온전한 교회 행정 등을 강의했습니다. 목포 아가페 코랄 합창단이 제2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포 선민교회 김도원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연주회에서 목포 아가페 코랄 합창단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송축해 내 영혼 등 찬양곡과 클래식곡을 연주했습니다. 또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목포 아가페 코랄 합창단은 지난 1991년 목포를 중심으로 창단된 찬양 선교 합창단으로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교회 순회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 조찬기도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순천 북부교회 김동문 목사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 조찬기도회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교파를 초월해 순천 지역 52개 단체가 모여 나라와 민족, 교회 회복과 연합,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진강 기독교협의회가 제16회 영호남 섬진강권 기독교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마당 축제에서는 노문환 장욱조 목사의 찬양문화 축제가 열리고 지역별 족구, 배구 등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섬진강권 기독교협의회는 매년 영호남이 함께하는 연합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익산시 장로연합회가 익산 청광교회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익산 청광교회 안홍대 목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장로연합회가 익산 지역의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하며 부흥의 메신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49회기 기관 사역을 보고하고 신임 회장으로 익산 청광교회 임광은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한일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밝은빛교회 이금남 목사는 설교에서 진실된 크리스천이 돼야 한다며 복음의 끝을 잡고 헌신하는 총동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풍성한 교회 홍대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CTS 전북방송이 색소폰 앙상블 창단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전주 동인교회 안광찬 목사는 색소폰의 아름다운 울림과 CTS 전북방송이 연합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단식에서 단목의 전주 동인교회 안광찬 목사를 단장과 지휘의 이경순 선생을 위촉했습니다. 포항 푸른숲교회가 2019 나눔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하고 포항시 오천읍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바자회에서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는 성도들이 나눔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것을 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다도 이 지역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압니다. 포항 푸른숲교회 바자회에서는 먹거리와 중고물품 외에도 교회가 미리 구매한 생필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양병렬 목사 초청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장 김재식 목사의 인사로 시작한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라란 주제로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열린 성회는 성결교단의 부흥과 개인의 영성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해림교회가 가을음악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봄에 시작해 2회를 맞이한 해림음악제는 교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주말 저녁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바비큐를 준비해 주민 1,000명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호들이나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크게 부담이 없이 교회에 접근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어서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한 분만이라도 이런 계기로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또 교회에 와서도 서로 교제를 하면서 또 친교를 나눌 수 있겠구나, 외로운 시절에 또 작은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작은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엘리바스 예술 선교회가 더 K호텔 아트홀에서 뮤지컬 그 사랑을 공연했습니다. 일부 공연에선 찬양과 전통춤, 발레와 워십을 진행했으며 2부 순서에는 돌아온 탕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십자가 사건 등을 극화해 뮤지컬로 선보였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엘리바스 선교회는 예술 선교회는 이번 공연의 수익금을 필리핀 난민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뮤지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기독예술의 비전을 가진 엘리바스 예술선교회는 단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0회 목회자연합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규호 총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배구와 축구 등 4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했으며 연수구 기독연합회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 장로회가 제36회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 총회장 황규호 목사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부 자선음악회에는 인천 장로성가단과 홀리엠 핸드벨 등 7개 팀이 참여해 아름다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는 매년 자선음악회에서 모인 수익금으로 인천 지역 복지관과 장애인 단체들을 지원하며 36년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신문의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제시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이행될 기미가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가 명성교회 측, 서울 동남로회 측, 그리고 비대위 측과 수차례 모인 결과 6개 조항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결의를 취소한다는 내용과 비대위 김수원 목사를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으로 세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17일에도 이 명성교회 측이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결의를 취소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합의안이 좀 지켜질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합의안에는 명성교회 이종순 장로, 서울 동남노회 최관선 목사, 비대위 김수원 목사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난 104회 총회가 발표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명을 통해서 이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엊그제 열린 서울 동남노회 제77회 정기회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에 올랐고요. 김사만 목사가 정기회 개회 예배 후 김수원 목사를 만나 노회장 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명성교회가 설교 목사 철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이번에는 번복 없이 수습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 건으로 파행이 계속됐었는데요. 어제 신임원을 뽑으면서 노회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고 2년 만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명성교회 수습 전권위가 주도로 해서 합의한 내용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것에 대해 명성교회 측이나 서울 동남노회 측 모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이 된 후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노회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회 임원을 구성할 때 비대위 측과 비대위가 아닌 측을 5대5의 비율로 맞추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때문에 원래 9명이었어야 할 노회 임원이 8명으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장 최영남 목사는 서로가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서가 나왔고 총회 결의에 순종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습안이 이행되는 것과 별개로 또 이제 예장통합 안팎에서는 수습안 이 자체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장통합 산하 14개 교회가 소속 노회의 수습안 철회 안건을 올렸고 또 20개 단체 및 교회가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나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교계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습안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사실 수습안 자체가 세습에 면제부를 준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노회와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월 3일과 4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